지은 지 45년이 넘는 광주교도소가 다음 달 중순에 새로운 둥지로 옮깁니다. 5.18 사적지에 기도한 기존 교도소 부지에는 민주, 인권, 평화 교육을 할 수 있는 각종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요새에 현대식 건물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막바지 내부 시설 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곳은 신축 광주교도소입니다. 1,100억 원이 넘게 투입된 새 교도소에는 1,500여 명을 수감할 수 있도록 700여 개의 재소자 수용실이 마련됐습니다. 시설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 19일에 재소자들을 순차적으로 이송하는 작업이 추진됩니다. 광주교도소 측은 탈주 등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주변 지역 교도소로부터 차량과 인원을 지원받아 하루 동안 모든 재소자들을 옮길 계획입니다. 5.18 민중항쟁 사적지이기도 한 기존 광주교도소 부지는 민주인권평화교육의 장으로 탈바꿈됩니다. 광주시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구치소 이전 부지를 확정짓고 교도소 자리에는 민주인권평화컴플렉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곳에는 한국민주주의전당과 김대중 대학원대학교, 인권미술관, 유스호스텔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민주주의 역사 교육, 체험, 문화, 인권 중심의 복합 공간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부지에 솔로몬 로파크를 추가로 조성하자고 제안해 이 사업의 성사 여부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